요즘 SNS에서는 코로나19 대처법이라는 글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대부분 그럴듯 하긴 하지만 워낙 여러 종류가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코로나19 예방 수칙 다시 한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강동훈 기자. 예. 마스크 부족 현상이 심각한데 꼭 KF94 같은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일단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요.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걸러주는 KF94 마스크입니다. 다만 이 KF94 마스크는 일상생활에서 이 호흡이 가빠질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입자를 80% 이상 걸러주는 KF80 마스크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병원에서 의료진이 사용하는 의료용 마스크, 일명 외과용 마스크라고 하죠. 이것도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건용 마스크 구하기 어려울 때 예. 면이나 부직포 같은 일반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자, 물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나온 비말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마스크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일반 마스크보다는 이 방역 마스크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마스크 재사용법 이런 것들도 많이 돌아다니던데 이건 예.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자, 이 천으로 된 마스크는요, 이 빨아서 사용해도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보통 종이 재질로 된 일회용 마스크는요, 이 유효기간이 대략 8시간입니다. 이 착용 시간을 8시간을 넘겼거나 이 안에 습기가 많이 차게 되면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뭐 마스크 끼긴 합니다만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전화 같은 것, 이걸 예.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아무리 손을 많이 씻고 그리고 마스크를 써도요, 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오염된 휴대폰을 만진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자, 세균은 휴대폰처럼 딱딱한 표면에서 더 오래 생존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최근 싱가포르 보건 당국은요, 이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청소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휴대폰 표면이나 노트북은 이 소독용 에탄올을 솜이나 천에 묻혀서 자주 닦아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사실 평소 같으면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기침 정도도 좀 요즘 걱정될 때가 있는데 꼭 병원을 가야 합니까? 이럴 때는? 일단 정부는요, 이 증상이 나타나면 이 외출을 자제하고 이 감기약을 먹고 며칠 경과를 지켜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세가 나아지지 않거나 악화되면 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행동 지침을 받고 나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좀 불안하긴 하죠. 일부 의료진들은 콧물이 나든 가래가 나오든 증세가 나타나면 진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코로나 검사 받는 게 필요해요. 환자하고 접촉을 하든 안 하든 해외 여행력이 있든 없든. 자, 다만 일반 의원을 무분별하게 가기보다는요, 이 호흡기 진료를 따로 보는 국민 안심 병원 등에 가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때에는 유언비어도 많고 또 근거 없는 얘기도 많기 때문에 정보를 수용할 때도 물론이고 또 남에게 알려줄 때도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강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